여기가 어디죠? 새로운 곳에 지금 제가요 돈 들여서 여기 오늘 임설아의 리얼리즘 조금 번창하고 싶고 그리고 또 다른 분위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저희 여러분 스튜디오에 빌려서 왔어요.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성형에 관련한 질문을 드릴 건데 성형을 하게 되면은 관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관상이 바뀌면은 내 미래도 바뀔까? 뭐 사주팔자가 바뀌진 않아요. 사주팔자가 바뀌진 않는데 재물복이나 금전운은 뭐 귀인복은 바뀌긴 해요. 사람들이 관상에 이제 칼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수술하는 사람들은 100% 수술을 하고 나서도 빨이 없어요. 근데 칼을 대야 되는 사람이 관상을 조금 바꿨다 그러면 그 관상을 바꾸면서 칼을 댔기 때문에 금전운이 있다, 귀인복이 있다 그런 복이 들어온다라고 이제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은 관상이 바뀌면은 바뀌긴 한다. 근데 이게 좋게 바뀔 수도 있고 나쁘게 바뀔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성형을 해서 망치는 운이 나고. 여기서. 아이고 어때요? 그러면은 바꾸면 안 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되게 보는 건 이마. 이마가 절대적으로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그런 성형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너무 볼록 나오게 하면은. 고집세 보이잖아. 너무 납작한 것도 안 좋지. 너무 납작한 것도 안 좋지. 그러면은 어떻게? 너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 여기만 볼록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관상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면 그래도 내가 여기에는 뭐든지 다 천지인이 들어가 있거든 이마에. 그래서 그것들을 봤을 때 조금 조화롭게 가면 모든 게 다 조화로울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절대적으로 앞으로 볼록하게 그게 이쁘고 어려 보이는 성형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로 많이들 말하는 게 코를 많이 세서 콧구멍이 많이 보이면 안 좋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일단 콧구멍이 올라가면 귀를 맞잖아 코로. 귀를 맞아요. 그러면 재앙을 내가 코로 다 온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모든 게 호흡이잖아요. 모든 게 숨쉬는 속에서 자연 속에서의 어떤 운들이 바뀌는 거 말이야. 근데 코가 들리면 옛날에도 그랬어. 돈 복이 없다. 처복이 없다. 남편 복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돈이 샌다라고는 뜻이 있어. 근데 이게 다 그렇진 않아요. 화기한 사람들. 그리고 또 많이들 알고 있는 게 하관이 뾰족하면은 많이들 예쁘다고 이렇게 V라인 좋아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왜 앞에서 이러고 있어? 아 죄송합니다. V라인이 아무래도 달걀형이라 그래서 다들 예쁘고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넓더디하거나 긴 턱일 경우 인생의 고력이 너무 길어. 터널이 길다라고 해서 너무 내가 힘든 것도 길게 갈 수 있고 내가 또 안 좋은 것도 길게 갈 수 있어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거치면 되고 달걀형 같은 경우는 턱으로 내려갈수록 너무 뾰족하면 여러분들 재물복이 나중에 말년에 안 좋아요. 특히 여기 턱에다 필러 놓으시는 분들 이게 나중 되면 내가 이제 이게 내려온단 말이야. 그럼 관상이 또 바뀌어져. 그리고 말년에 가서 다 깎아먹어요. 좋지 않아. 솔직히 제일 좋은 건 옛날에도 우리나라는 동양은 둥글둥글한 미인이 최고라고 얘기했듯이 서양 미인들이 아니잖아. 그래서 동글동글한 이런 형이 되게 유하게 돌아갈 수도 있고 나중 돼서도 재물복이나 이런 것들이 복으로 치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뾰족하신 분들은 살짝 이렇게 둥글둥글한 그런 관상을 조금 이렇게 뿌띠라든가 이런 걸로 좀 바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고치면 좋겠다 싶은 부분 이게 식신복이라 그래서 식신복이요? 먹을 복이 많아야 사람이 복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입술들을 요즘 너무 과하게 이렇게 오리 입처럼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 윗입술은 여러분들 나의 배우자, 남자, 여자 귀인을 만나는 입술이 윗입술이고요. 아랫입술은요. 나의 재물을 깔아주는 그 운이기 때문에 이걸 두 개 다 사람이 항상 운은 두 개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너무 과하면 복이 넘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선입견 때문에 그 사람한테 복을 못 줘. 저 돈도 벌고 싶고요. 저 뭐 말도 잘하고 싶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랫입술을 남자친구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살짝 윗입술에 이 이렇게 라인이라든가 윗입술을 조금 예쁘게 하세요. 그래야 자 키스를 부르는 입술이 키부입 그럼 키스를 부르는 입술이 여러분들 귀인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개 다 하지 말고요. 그렇게 나눠서 하세요. 아시겠죠? 선생님한테 가면은 성형 컨설팅도 해주세요. 누가? 성형 컨설팅을 안 해주세요?
내한테 초반에 그래서 깔았잖아. 나는 성형해서 망친 얼굴이라고. 어? 아니, 만약 오셔서 선생님 저는 어디를 하면 좋을까 막 이런 분 없어요? 성형 컨설팅은 해줄 수는 없고 관상을 바꿔. 아, 관상을. 어, 만약에 하고 오신 분들한테는 얘기를 해. 어디 어디 다시 하라고. 다시 하라고. 그리고 또 이제 아. 그런 경우도 있어. 야, 너 초킬 바에는 어디 가서 보톡스라도 맞아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자기 어떤 우울감을 자기 스스로가 빛나고 바꿔놨을 때에 자신감과 용기를 얻으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대인관계를 하면서도 좋아질 거고 또 상대들한테 내가 호감형으로도 변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또 자존감이 생기다 보면 직장도 뭐 수월하게 그죠? 그만두지 않고 움직일 수 있고 또 사람들 혼자 왕따라고 왕따 놀이 안 해도 되고 또 이제 뭐 따돌림 이런 것도 안 당하겠지. 해드릴게요. 관상으로 컨설팅.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